예, 그 당시 그 연연마을 그 문소연 대표를 비롯한 주민들께서 굉장히 그 단합된 의지를 보여주셨어요. 그래서 이 부분들이 그 경기도를 떠나서 전국적으로 커다란 이슈가 됐었고, 또 맞아요. 많은 방송과 그 언론에 이런 환경 문제가 대두를 예, 시킨 계기도 맞아요. 됐습니다. 그래서 그 도지사께서 민생 그 공약 1호를 물론 지정을 하셨습니다만, 그 이후에 이제 경기도와 그리고 안양시에 이와 관련되는 뭐 사자 협의체라든가 이런 어떤 기구가 설립이 되고,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영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을 찾아 나갔었습니다. 그첫 단계가 거기를 공공주택 개발하자라는 걸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만, 그 위치가 가보시게 되면 서해안 고속도로 또 경인 고속도로 이런 게 지나가는 그 맞아요, 교차 맞아요. 지점에 있어요. 그래서 거기 여러 가지 그 방음 문제라든가 또는 그 경인 고속도로 또 확장 계획도 있고 해서, 그런 부분을 이제 그 다시 그 바꿔가지고 이번에는 그러면 거기를 그 시민공원으로 우선 그 만들어 보자. 오히려 더잘된 거죠. 그린벨트 안에 공장이 있어요. 빨리 이전을 해서 공원이 시민공원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인데, 우선 공장이 지금 반발이 좀 많아요. 사유지다 보니까 주민들을 상대로 소송을 많이 걸었어요. 교육법하고 환경법이 이게 미비해요. 그래서 이것들이 좀 안전하게 테두리 바운드를 쳐줘야 되는데, 그렇지 못하니까 우선은 여기에 대한 변화도 분명히 같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이제 안양은 그 인구 60만 도시에 그렇게 그 땅이 넓은 지역이 아닙니다. 그렇죠. 그 평촌이 이제 일기 신도시로 개발이 됐고요. 그쪽 지역은 이제 동안구 지역으로 잠깐 그잘좀 편성이 돼 있습니다. 이제 만안구 지역이 항상 그 낙후가 돼 있는데, 그 부지를 좀그 찾아보니까 그 서안양 탄약고 부지가 예상보다 꽤 넓습니다. 한 102만 평 되는데요. 아, 그 넓네요. 특성상 탄약고가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거를 이제 지금 시대에 맞게 그것을 한쪽으로 몰아서 지하에 그 대규모로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는 기술도 있고, 또 국방부도 이제 그런 방안을 찾고 있는 중이었어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 2016년도부터 거론을 하고 있었는데, 마침 이 부분이 이제 문재인 정부 대통령 공약으로 그 당시에 이제 채택이 됐습니다. 그래서 그후그 본격적으로 국방부하고 이제 안양시, 경기도, 뭐 기재부 이렇게 그 협의에 들어갔고요.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서로 그 합의를 본 상태에서 그올 이제 그 상반기 중으로 그 최종 개발하고 하는 방식에 대해서 국방부와 안양시가 그 합의 각서를 이제 체결할 예정입니다. 같이 기존 도시하고 잘 조화가 되는 산업단지가 됐으면 좋겠다. 그 산업단지를 개발하면서 박달 기존의 주민들이 공원 시설이 좀 필요하다. 그래서 산업단지하고 그 박달동 사이에 주민 편의시설인 공원이 좀 조성이 되면 좋겠다. 그리고 광역교통망도 그 산업단지와 박달동 기존 도심을 잘 연결해가지고 교통망이 좋게 구축이 돼서 같이 발전하고 병목 현상이 없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.